Nice game to you.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흑화 형입니다. 네. 머리가 굉장히 네. 잔디 뭐야 이게? 아, 모이칸 컷이에요. 모이칸이야 이게. 아, 모이칸 컷이에요. 이게 무슨 모이칸이야? 아, 이게 그 미용실에서 모아이 컷으로 모아이상으로 모아이 이스터섬의 모아이상으로 좀 오해하셔서 이렇게 자랐을 수 있는데 모이칸 컷을 잘라달라고 하긴 했어요. 뭐야,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산 아, 강호동 컷이면 강호동수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땅콩 같아 이게 길쭉하고 납작하고 동그란 거 밤토리라는 말도 있고 근데 저는 어차피 이 작년 이맘때 저 이어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과거 자료 찾아보자 아니 형 작년에 이렇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스포츠 뭐가? 머리였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야 작년에는 이어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근데 미용실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달랐을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네. 혹시 11라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금장 나부랭이씨?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진실은 내일 은밀한 개인교습에서 사빌라님이 초대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저희는 뭐 절대로 그냥 화제가 된 김에 꿀 빨아야죠 어차피 나이스게임 TV는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어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뒤로 갈 수 있죠. 왜? 무너코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사빌라는 사빌라고 네. 이 방송은 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네. 오늘의 장인 어떤 장인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띵띠리 띵띠리 띵띠 오늘의 장인 바로 잭스의 장인. 아니 동네 갱으로 왔어요. 소환 사명이 동네 갱이고요. 네? 이름은 박민우 씨입니다. 나이는 21살. 전력 볼까요? 시즌 3 다이아 5에 계시고요. 잭스 1007점. 네, 빛나는 승률 57%의 잭스 장인이십니다. 거의 인드라급이에요. 인드라가 다이아 5잖아요. 네, 다이아 5 이제 500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드라보다 잭스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시즌 3에만 1000판을 하신 거예요. 와. 누구는 2000판에도 지금 플래티넘이 아니라 실래티넘이 되셨는데 NO! 그거는 시즌 2고 지금은 300게임밖에 안 했어요 판테온 아무튼 그리고 접었어요 지금 올라운더가 됐어요 전 올라운더가 됐다고요? 네 강타를 제대로 쓰고 좀 올라운더라고 해 바로 쓰다고 강타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강타도 못 쓰고 아 정말 와드를 꼭 사시라고요 쟨 그거 할 때는 스플릿 푸시 할 때는 그때 게임 할 때 나머지 4명 한 명도 저한테 와드 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못 하는 거지 저한테 누가 와드를 사라고 하겠어 그 상황에서 씩씩대고 있는데 혼자서 죄송합니다 이드라마 씩씩대지 전 안 씩씩 안 됐어요 침착했어요 저는 그건 그거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아5고 제가 사실은 다이아1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네. 지난주를 보고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저격이 심해요 일단 그렇죠 방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이아1의 플레이와 실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보고 감탄할 수 있는 플레이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잭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볼까요? 시즌2 롤드컵 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샤이 선수의 잭스를 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너프 됐는데 그래도 잭스를 지금 잭스하고 계세요 잭스를 인상 깊게 보고 시작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말 제가 잭스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고 시즌3에서도 충분히 좋은 제프라고 생각해 요! 느낌표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잭스 유저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낌표 느낌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장인 잭스의 장인 동네 갱 come on. 선수입니다 요! 베이비 컴온 제가 이 선수를 섭외하기 전에 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번 관전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상대가 블라디미르였거든요. 네. 블라디미르 상대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좀 영리하더라고요. 오. 영리해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고 동네 갱인데 갱을 그러니까 정글러 사실 정글러가 중요하잖아요. 네. 정글러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 부른 타이밍에 딜교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그 무조건 킬을 가져가더라고요. 아, 그거 우리가 배울 만한 게 꼭 있겠네요. 그러니까 잭사 특히 저는 이 동네 갱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박민우님께 너프를 당하고 나서 너프 당의 전과 근데 3일체를 가요. 그 당시 경기인데 원래 3일체를 가는지 아니면은 그 경기만 3일체를 간 건지 경우에 따라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특이하게 요즘에서 좀 몰락공을 많이 가잖아요. 저는 100% 3일체를 먼저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일체 가격이 싸졌거든요. 패치되면서. 그래도 몰락공을 많이 가던데 요즘에? 인터뷰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신났어요. 내일 3일라 뚜디오 팰 생각에 신났어요? 아, 왜 자꾸 내일 일을 지금 얘기해요 자꾸. 아, 너무 신나신 것 같아서. 그 섭외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자꾸 전화해갖고 안 나온다고 계속. 안 나온다고 했어요? 계속 전화해서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이미 다 우리 공문했는데. 뭐가 미안해? 우리 그렇게 뭐 그게 우리 아무렇지 않잖아 솔직히 그렇게 말해.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 고생 많이 하셨군요. 지금 내일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얘기도 심경을 건드릴 만한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실 근데 저희가 진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절대로. 난 나빴는데? 형 나빴어요? 나는 완전 나빴는데? 형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은밀한 예습 교습에 나오세요? 제가요? 네? 응. 아니요. 그럼 왜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안 나빴다고요. 당연히 나쁠 일이 없죠. 얽힌 게 없으니까. 왜 없어요? 나이스 게임 TV 막 그랬는데. 내 욕한 거 아니고? 형 욕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동진이 욕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욕 안 하고 제가 골드 나브랭이 샤빌라님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샤빌라님이 그 은교에서 언급될 때 그 순간부터 샤빌라님 방송 이미 들어가서 저 다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보이지 않는 거 이미 감시하고 있는 인드라가 낙겜 욕할 때도 저는 인드라 방에 있었고 모든 곳에 제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과학적인 재미를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잭스의 장인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빌라님, 아니 샤빌라님 죄송합니다. 동네갱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갱님. 네. 잭스 너프 됐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시즌 3 오고 나선 좀 처음엔 힘들었어요. 좀 챔프들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아, 적응하기가? 네, 좀 많이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최근은 어떠세요? 최근에는 앨리스 빼고는 거의 다 할 만하다. 상대가 네, 좀 다 할 만한 것 같아요. 무조건 선투포 가시나요? 네, 일단은 거봐요. 네, 왜? 그걸 완전히 망하지 않으니까. 왜? 그게 그 몰락검을 가면요 키, 라인전에선 진짜 좋거든요. 근데 네. 한타 때 아무리 키를 많이 먹어도 그 뭐지? 약해서? 활용을 못해요. 그게 그니까 지속 슬로우가 없어서 한타 때는 거의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몰락검 자체가 한 번의 슬로우는 있지만 지속적인 어떤 슬로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교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실히 3일차가 훨씬 더 좋다? 네. 3일차 그리고 싸진 것도 영향이 있으신가요? 싸진 거에 그게 패치 되기 전에 솔직히 더 좋았거든요. 그게 버프 네. 전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버프 되고 나선 거의 안 써요. 앨리스 상대가 아니면 3일체요? 3일체는 계속 쓰고요. 아, 몰락검이요? 네, 몰락검 아, 말 못 알아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난 다 알아들었는데. 네. 박민수 씨 지금 어디 사세요? 혹시 사시는 곳이? 인천이요. 인천 어디야? 네, 작전. 작전 하나 기가 막히게 짜겠네. 이거 정말 빌드를 그야말로 그려진 그림대로 한류 액션 제대로 하겠네요. 인천 장인어른 나왔던 유저 중에 인천 유저 한 명 더 있었어요. 옛날 녹구이라고. 아, 어땠어요? 트런들의 장인이었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번에 다시 한번 섭외해야 돼요. 트런들 리메이크 됐잖아요. 섭외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때 인천 서구에 살았는데 또 이 작전동에 사시는구나. 작전이 인천에 어딥니까? 어디 있겠죠? 계양구 있죠? 계양구에 네. 있죠. 계양구. 계양구가 인천에 어딥니까? 바로 거기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요? 네. 남인천 고등학교. 남인천 다녔군요. 그렇습니다. 중학교는요? 계산중. 계산 기가 막히게 해요 또. 길계산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대박입니다. 대박이네요. 이러니까 개몰 때마다 필킬이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지금 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이요.
그만 대학생이죠. 죄송합니다. 전공은 혹시 왜 정세 그래요? 네? 전공이 뭐야 전공? 인터넷 정보과요. 이 그만해 알았으니까. 인터넷 정보과 2학년이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휴학하고. 휴학하고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군요. 네. 현역. 네. 네 현역. 현역. 그렇습니다. 혹시 형제 관계는? 동생 한 명 있어. 여동생? 남동생. 네. 여동생은 뭐? 아니 그냥 물어봤어. 남동생이시고. 네. 19살? 네, 네 19살.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니요 아쉽게 없네요. 아, 아쉽다. 뭐 정말. 그렇다 모태솔로는 아니시죠? 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오. 근데 그렇게 당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모태솔로가 많더라고요. 장인어른 나오신 분들이. 그렇죠. 네, 모쏠은 아니에요. 모쏠은 아니고. 모쏠은 아니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혹시 집이세요? 네. 부모님은 뭐 다 주무시고? 따로 지금 나가 계시거나 이따가 좀 오실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컴퓨터가 중간에 꺼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거. 오늘 이제 잭스를 플레이하실 텐데 배는 네. 보통 안 당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플레이를 저희가 유심히 보면 될까요? 잭스를 하실 때. 아무래도 탑이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운영법이나 그 뭐지? 그냥 라인전 상대법 같은 것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아이템은, 네. 그 방송이라고 긴장하면서 뭐 억지로 뭐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하던 대로 하세요. 침착하게 평소대로 하세요. 네. 괜히 이거 방송이라고 해서 뭐 무리하게 뭘 하려다가 게임을 그르치는 경우를 저희가 대부분 많이 봐왔어요. 특히 요즘에 많이 일어나서 그냥 침착하게 평소대로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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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해주시고요. 화이팅!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같이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일단 동네게 닉네임, 아, 동네게 왜 동네갱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아, 여보세요? 네. 왜 동네갱이에요? 아 시즌 2 때는 정글 위주로 좀 했었는데 시즌 3 거의 대쯤에 이제 바꿨어요 라인을. 아니 그러니까 동네 그러면은 정글이나 동네 갱이라고요? 예 네, 정글이라 일단 시즌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정글을 뭐 모스트가 뭐였어요? 리신하고 자르반이요. 알겠습니다. 아무무라. 알겠습니다. 리신 자르반 아무무. 네. 좋은 챔프들이죠. 훌륭한 챔피언들이죠. 훌륭합니다. 화이팅 한번 더 할까요? 네. 원, 투, 쓰리 하지 말고. 화이팅! 그래, 좀, 이제 우렁차죠. 인천의 팩이죠, 이게 바로. 마게이터. 이것이 바로 작전동의 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파이팅 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모듈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모듈 또 어마어마한. 아, 진짜 오늘. 장안의 화제 오브 더 화제 오브 더 화제 119 전화해야 돼. 저 쓰러질 뻔했어요. 왜요?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 나오고 저 기절 초풍하면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뻔했다니까. 내 게임에서 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발리시던데. 제가 이제는 한 게임에 일단 4점씩 오르거든요. 한 판 지면 18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의 네, 상품. 그렇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네. 일단 모주룩을. 모주룩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주룩에도 나와요. 영광 나옵니다. 모주룩 사이트 오늘의 패션 완성. Come on! 제일 상단에 오늘의 할인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Yeah, yeah baby come on. 바로 스크립보트 슈! 예! 46,500원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41,000원에 여러분들 만나 아싸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제품이죠. 일단은 예! 굉장히 3cm 굽 높이가 이미 키 높이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키를 3cm나 올려주는 기가 막힌 이 올 봄 시즌 잇 아이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댄디한 어떤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일단 실제로 와우 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 디자인은요 네 그 핏이 살아있네요. 그럼요. 발에 어우 근데 냄새가 어디 이렇게 제가 오늘 잡초를 뽑고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요렇게 와우! 일단은 굉장히 잘 이 디자인, 이 곡선, 이 백 왜 바들바들 떨어요? 네. 아, 어디 이거, 수정증가요? 다리가 짧아서 힘들어요. 네. 쉽지 않아. 가만히 좀 있어봐요. 네. 이 슬림한 곡선 그리고 안쪽으로 파인 이 섹시한 몸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스크립트 아니 왜 이렇게 몸을 바들바들 떨어요? 뭐 문제 있으세요? 아닙니다. 몸에 어디 불편한 아, 양말이 좀 네. 어색하네. 올려야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냄새 나시면요? 발 냄새 원래 심한 편이에요? 제가 오늘 네. 잡초로 그 라이엇 봉사활동 잡초로 더워 죽겠는데 다 뽑고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잡초 뽑으면 했나요? 네, 엄청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 디자인 이 올 봄에 가장 유행하는 색이 밝은 갈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디자인과 올 유행을 살린 기가 막힌 패션 감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41,000원에 바로 이 엄청난 제품을 살 수 있는 기가 바로 오늘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댄디한 아이고 아우 다리가 짧아가지고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요 제품이고요. 색깔 일단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일단 제가 보여드린 이 갈색은 가장 무난한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와, 남색, 곤색 네. 이거 훌륭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일단 3cm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예쁜데요. 그 예쁜데요. 디자인 자체가 튀지 않고 굉장히 모던해요. 어떤 옷이라는 게 결국 맞춰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맞춰 입기 힘든 제품이 있는 거고 네. 지금 같은 스크립보트 슈즈는 그 어떤 옷에도 그 어떤 바지에도 맞춰 입기가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250부터 280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실제 가격은 46,500원이지만 오늘 특별히 41,0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250이에요. 지금 한번 추첨을 할까요? 그럼 뭘 말을 해주고 추첨을 하라고 해야지. 이제 아실 때 됐죠 여러분. 뭐 할지 바로 지금입니다. 장인어른의 항상 준비되는 이벤트 바로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는 만원 쿠폰과 함께 에, 그리고 후드티 주룩주룩 모주룩 아 예. 바뀌었어요 여름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늘이 내린 상품이 왔어요. 이벤트 당첨되신 분께 패치 데코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데코 와우 예 베이비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분 드리고 시작할까요? 윤찬노님 윤찬노님께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이 구역의 천리풀은 나야. 너에게 드린다 만원 쿠폰 가져가세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 댓글 다시면 돼요. 바로 5월 7일 오늘자 장인어른 이벤트에 댓글 다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상품 제가 설명드렸어요. 네, 볼까요? 잡혔나요 큐? 큐 잡혔나요? 잡혔나요? 안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상품 갈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패치 테코 내가 입고 있는 거. 설마 내가 입고 있는 거. 이 예쁜 옷이 오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데프잼 PKT가 데프잼 아니에요. 그냥 패치 테코 다른 거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거와 데프잼 맞잖아요. 맞습니다. 데프잼 제가 입고 있는 바로 그 제품. 저는 흰색이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이 28,500원이지만 3,000원 할인된 25,000원에 여러분들 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8,500원은 3,500원이 지금 할인이 되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남기고 지금 시간에 판매하는 건 그냥 안 남기고 팔겠다라는 거예요.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색깔도 화이트, 그레이, 레드, 네이비 정말 필요한 색깔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95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95인데 전혀 크지 않아요. 여러분 딱 맞아요. 110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티셔츠고요. 그렇습니다. 95부터 110까지 다양하게 굉장히 매니 많이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일단 깔끔해요. 아 근데 이렇게 뭐, 이거 난 이거 싫어. 접어입으세요. 쿨게이는 좋아하고 이런 잘생긴 모델은 좋아하고 단거는 싫어하는 갈아 올리는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대결할 수 있는 이 출가에 바로 PKT에 있는 거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후로 최고예요. 이 옷깃을 올리느냐 여미느냐 갈아냐 안 갈아냐 갈아냐 소녀시대냐. 그렇습니다. 나는 수지. 나는 데프콘. 이수지 나 아 이수지래. 강수지? 아니 배수지. 그렇습니다. 이승기 나쁜 새끼 어제 아우! 우리 수지의 국가에서 재밌나요? 어제 나쁜 새끼 이승기. 재밌나요? 이승기가 재밌나요? 수지의 가슴에 손을 댔어요. 재밌나요? 수지의 가슴에 손을 댔어. 재밌냐고요? 이승기 널 죽여버리겠어. 재밌냐고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티셔츠 여러분들 무난하게 입을 수 있으면 색상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잖아요. 아, 좋았어요. 좋고 덥고 이제 여름이 봐요. 오고 있어요. 여름에 정말 이만한 이런 기본 티 하나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센스 있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색깔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두 가지 제품 만나봤고요. 잡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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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잡혔어요. 이분의 잭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아볼까요? 네, 잠시 그렇습니다. 잭스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어떤 그 세팅을 한번 확인해봐야죠. 네. 노래 잠시 꺼주시고요. 1007게임이라도 963게임 이거 구라셨는데요? 전체 게임이 1007게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이아5에 계시고요. 네. 대전기록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되죠? 네. 플레이는 1836판 하셨네요. 엄청 많이 하셨네요. 시즌 몬스터가 블라디미르예요. 왜요? 아닙니다. 하품하셨어요 지금?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963 게임했네요. 네,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다 승리했어. 뭐야? 5연승 중이에요? 아니 템이 3일체. 3일체 간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가네. 가드 캐리 하셨네. 22킬은 뭐야? 아, 일반 게임이구나 이거는. 4연승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룬 한번 볼까요? 룬이 중요하죠. 네. 잭스 1. 잭스 1부터 볼까요? 네. 생읍 바로. 2. 나머진 무난하고요. 공속 잭스의 물리피해. 이거는 AD 상대할 때 상대 50이나 뭐 리븐 이런 거 상대할 때 방어력 18이니까. 와, 진짜 신기한데. 잭스 3. 마방. 없어요. 마방 잭스. 마방 잭스 백. 있나요? 네, 패스. 이거 포. 정글. 5. 블라디미르. 센. 7. 블라디미르. 영어로 써놨네. 리신. 9. 10. AD. 11. 잭스 AP. AD. 공속에 물리 피해를 받고 성장 마법 저항력. 아까와는 약간 다르죠? 13. AP 여기 있네. AP를 상대하는 네 가지 룬을 사용하네요. 싸가지 룬이네요.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형 많이 쉬었어요? 요즘 방송 한창 하시잖아요. 아니죠. 요즘에 한참 쉬고 있죠. 쉬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1경기만 오늘, 하고 바로 영업 나갔다 왔어요. 오늘 퇴소로 하셨어요? 한 게임 하고 바로 또 영업 나갔다 왔어요. 아 정말 이건 붙잡아둬야 되는데. 특성 볼까요? 잭스 일단은 921. 이게 가장 무난하죠? 921로 가나요? 921 무난하죠. 잭스 AP를 상대할 때인가 보죠. 14, 16인데 대파괴 하나를 친대. 대파괴 세 개를 친대 희한하게. 이거를? 이게 크리가 터지지 않을 텐데도 크리를 찍었네요. 크리가 없을 텐데. 이거요? 치명타가 없잖아요. 아 있구나. 3일째 있구나. 있잖아. 아, 왜 공속 10% 저거 안 찍지? 진짜 신기하네. 게임 봅시다. 진짜 신기한 거예요? 아 이건 진정성이 없지? 약간 인드라군 닮아가는 것 같아. 뭐. 게임 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잭스 맞고요. 잭스 한번 다시 보죠. 뭐 골랐는지. 뭐 골랐는지. 상대가 일단 상대를 봐야 돼. 상대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면은 룬 세팅을 공속을 찍었을 것 같은데 이거 봐요. 공속 18, 방어력 18. 특성. 물리피 8. 특성. 급해. 죄송합니다. 14, 16. 아 근데 이게 정말 공속을 치명타 터졌을 때 16을 저걸 안 찍었다는 건 정말 신기하네. 근데 다리우스랑 상대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통 근접들이 다리우스에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아 지금 보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 물방 안 찍었어요, 3개. 체력 회복 2개를 찍었어요. 마법 저항력을 찍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왜요? 다리우스의 흡혈? 그 뭐죠? 출혈. 출혈이 마법 데미지예요? 네. 진짜? 출혈 마법 데미지 아니에요? 물리 데미지일 텐데. 출혈이 마법 데미지. 어 들어갔다. AD예요? 아닌 말고. 띠리리리리. 출혈은 맞은 맞대요. 띠리리리리. 출혈 맞은 맞대잖아. 그러면은. AD, AP. 아까 어차피 저거는 그치. 근소하게 올라가니까 특성에서 어느 정도 그 출혈 데미지를 막고 어차피 눈 특성에서 방어력을 18까지 올렸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같은데? 극복을 하겠다는 거지. 그 나중에 물어보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지 뭐. 저거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뭐 다리오스 한번 봅시다. 봅시다. 네. 쉽지 않은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앨리스를 제외하고는 할 만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갱이고요. 네. 탑은 다리우스. 상대는 베인, 카직스. 다 AD 조합이에요. 올 AD.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블리츠크래그를 제외하면. 그 이쪽은 스래시, 잭스, 랭가, 케일, 시비르. 박스 시비르네. 공속을 14%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보통 15% 찍거든요. 14%를 찍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14%만 찍고 빨간 눈에 AD 두 개를 찍어서 그 데미지를 6.8에서 8.0까지 맞춘 거예요. 왕눈 세 개를 박으면 6.8이거든요. 1.1을 빨간색. 어제 형 강타를 본 이후로 난 형 말에 신뢰가 안 가. 왜 그랬을까요, 어제? 제가 왜 그랬어요? 저거 한두 번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용. 용도 실패하고, 발언도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게임 졌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완두도 안 사고.